사리미 놀이터. 오? 친구들 안녕, 잘 있었나? 오늘은 고스트 칩 디럭스 세트 7을 가지고 왔다. 그럼 뭐 빨리 한번 뜯어보자. 너무 궁금하다. 깨! 상자 앞모습, 상자 뒷모습, 옆모습. 저 치생 좀 무섭네. 자, 궁금하니까 빨리 뜯어볼게. 짜잔! 피규어들과 고스트 칩, 그리고 카드들까지. 그럼 먼저 카드를 살펴볼까요? 우사초 카드. 먼저 우사초 카드를 살펴볼게요. 동양 뱀파이어 우사초. 강한 뱀파이어인 이 안에 피를 빨아먹고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피를 빨아먹는 것을 성공한 후에는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다. 얼마 전에 우사초 방송했죠? 그때 진짜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거 봤잖아요, 그쵸? 이 안에 피를 빨아 힘을 얻겠다. 우사초. 냄새 귀신 취생? 더럽다고 놀림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한테 빙의되는 귀신. 연기 같은 형태라서 물리적인 타격으로는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취생이 냄새 귀신이었네요. 예고편 보니까 강님이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던 여자애가 있었잖아요. 그 귀신이 치생인가 봐요. 냄새 귀신? 생소한데. 나를 더럽다고 업신여긴 자들 복수하겠어. 다음은 여우 괴수 구미호. 인간계 캐릭터와 전투 시 전투력 플러스 200점이래요, 친구들. 좋은 건가요? 남자아이의 영혼을 빼앗을수록 사람의 모습에 가깝게 변할 수 있다. 영혼은 거대한 구슬 안에 보관한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구미호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신비 아파트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남자아이의 영혼 필요해. 바로 너! 남자친구들 조심해야겠어요. 다음은 피규어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피규어들은 덩치가 엄청 크네요. 얼굴도 엄청 크고 다들 덩치가 엄청 커요. 다른 귀신들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크죠, 되게. 갑자기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입질쟁이가 되게 작아보여요. 그쵸? 우사초 피규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파란색 뱀과 빨간색 뱀이 양쪽에 있고 이빨이 뾰족뾰족하고 눈도 뱀처럼 노란색이네요. 뒤에는 여우 날개가 달려있네요. 되게 못되게 보이죠, 그쵸? 우사초 피규어의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나는 우사초. 난 여자일까? 남자일까? 나는 우사초. 난 여자일까? 남자일까? 뭔데? 니 진짜 정체가 뭐고 여자가 남자가? 귀엽고 깜찍하게 우사첩이랑 치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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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치생 피규어를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나오는 치생.
뭔가 냄새가 나게 생겼나요, 친구들? 냄새 귀신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연기? 연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문양이죠? 이 취생 피규어도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얍? 얍? 그럼 취생의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산뜻한 향기로 나 아니야! 내가 깃발이 아니라고! 친구들, 냄새 귀신이 맞긴 맞나봐요. 나는 취생, 언제나 산뜻한 향기로 뿡! 나 아니야! 내가 낀 방귀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아! 나한테 혼나고 싶어? 싸우고 싶어? 내랑 한번 붙을래? 나를 돌려봐. 다음 피규어는 구미호입니다. 구미호 피규어는 엄청 귀엽다, 그쵸? 하얀색에 핑크색 귀가 있고 꼬리가 9개 달려있네요. 오, 그럼 구미호의 사운드 소리를 들어볼게요. 나는 구미호. 꼬리가 하나, 둘, 셋, 아홉 개, 헐, 여기다. 나는 구미호. 꼬리가 하나, 둘, 셋, 아홉 개, 헐, 여우이드. 구미호야, 꼬리가 아홉 개라서 좋나? 좋지, 그럼. 편하다구. 엥? 귀신계 밀크야, 구미호예요. 귀신계의 미스코리아, 구미호예요. 나는 도깨비계의 미스코리아, 금비예요. 이번에는 소환구칩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예! 우사첩 취생 구미호의 소환구칩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우사첩은 엄청 강해 보이고 취생은 무시무시하고 구미호는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강님아, 안녕? 하리보다 내가 더 예쁘지 않아? 어때? 뭐? 야, 너! 왜 강님이한테 찝찝거려? 강님이는 내 거라고! 뭐? 내 냄새 공격을 받아라? 아우, 냄새! 너 두고 봐, 진짜! 무슨 소리야? 난 방구도 냄새 안 난다고!
치킨집 디럭스 세트 7회 다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친구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깨!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친구들 사랑한대. 냐호.